중급 3년 차의 새로운 강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버전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 교재는 이 책입니다. The Pragmatic Programmers이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Pragmatic Bookshelf에 오셔서 보시면은 유료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밑에 여기 보시면은 무료로 요 쿠폰번호를 넣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는 연습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습문제의 해답은 또한 여기서도 Exercise Solution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 역시도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요 책의 연습문제 코드 그리고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곳 주소까지 링크를 제가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우고 이 책은 이 수업은 중급 3년차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3년차이고 따라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학교 플러스 대학생 눈높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중급 3년차 수업이니까 당연히 이전에 JS와 TS 수업을 받고 오셨어야 됩니다. 중급 1년차, 중급 2년차, 중급 1년차죠 아마? 중급 1년차의 JSTS와 그리고 중급 2년차에 아마 리액트 훅스라고 있었을 거예요. 리액트 훅스 요 수업도 받고 요 수업을 들어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책 그러니까 이 수업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다루게 될 테니까 엘릭스라는 새로운 언어 그리고 피닉스라고 하는 새로운 웹 프레임워크를 다룹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언어를 많이 다뤘었죠? 그러니까 JSTS도 다루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머신러닝 때문에 파이썬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루아도 좀 다루고 러스트는 굉장히 열심히 다루고 있었고 또 하스켈도 좀 다뤘잖아요. 그런데 또 왜 새로운 또 엘릭스라고 하는 걸 다루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요 수업을 왜 진행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JS와 TS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Too many 라이브러리 그리고 코딩 패턴 코딩 패턴도 너무 많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에디터나 시스템이 이 버그를 잡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났어 버그가 발생하게 되면 요걸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부대 어떤 지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웹팩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고 바벨은 또 도대체 무엇이고 뭐 등등등등 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서브 모듈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쉽게 접근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코딩하는 것이 상당히 또 특히 코딩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는 거죠. 이게 굉장히 소편한 그러한 그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코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범용 제너럴 퍼퍼스예요. 제너럴 퍼퍼스이고 웹에는 그렇게 웹하고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not so good. good for web programming. 그게 파이썬의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을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에 이용할 생각이에요. 팀 GPT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아는 좀 특별한 용도로 제껴놨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언어가 러스트 같아요. 러스트는 이 모든 것들,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스켈부터 먼저 말씀드린 게 낫겠네요. 하스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뷰티풀한 언어죠. 뷰티풀한데 뭔가 좀 매니아적인 느낌이 들고 뭔가 좀 아카데믹한 그 실제보다는 실제 우리 현업에 적용하기보다는 뭔가 이론적이고 연구실적인 분위기가 좀 있죠. 그리고 익스펜시브합니다. 얘는 익스펜시브. 왜 익스펜시브하냐니까 abstraction 추상화를 통해서 좀
익스펜시브한 언어가 됐어요. 지금 언어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익스펜시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수동자동차와 자동자동차를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동자동차는 기어를 세밀하게 손으로 제어를 하고 자동은 그 수동으로 세밀하게 조준하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게 자동기어잖아요. 근데 자동기어의 장점, 자동기어가 바로 수동기어를 추상화한 겁니다. 하스켈 언어는 세밀한 언어들, C 언어와 같은 그런 C 언어를 앱스트랙트해서 만들어진 게 하스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 언어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비싸게. 그러니까 연비가, 자동기어의 단점이 연비가 좋지 않죠. 마찬가지 앱스트랙티드 된 언어의 단점이 CPU나 메모리 자원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익스펜시브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실전에서 먹기에는 not so practical 하다는 거죠. 그게 하스켈의 단점이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러스터는 이 모든 문제들을 위에 있던 여기 JS나 파이썬이나 하스켈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제가 보기엔 다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랭귀지예요. 그래서 우리 팀 주피터는 러스터를 기반 언어, 코딩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니까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지 실전에 적용할 만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바 웹 프레임워크도 그렇게 굿 포 웹이죠. 왜냐니까 물론 웹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뭐 로켓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액틱스 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등등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그렇게 웹 코딩에 쓰기에 그렇게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이건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C나 C++에 대한이라는 거죠. 그죠? C나 C++ 같이 미션 크리티컬하고 로보틱스라든가 운영 체제를 만들거나 윈도우나 뭐 리눅스 같은 운영 체제를 코딩할 때 운영 체제 그 자체를 코딩할 때 쓰는 언어로 적합하지. 웹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하게 웹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하는 데는 조금 너무 무겁지 않나, 너무 크지 않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JS와 TS가, JS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한 것이 TS인데, TS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나온 것이, 뭐, 엘름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뭐, 퓨어 스크립트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다들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결국 JSTS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TS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럼 계속 JSTS만 쓸 것인가? JSTS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이건 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JSTS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JSTS의 생태계가 아무리 지저분하든 어쩌든 간에 그래도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가장 파퓰러한 가장 인기 있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팀 주피트의 레탐님이 이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추천했어요. 그래서는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최근에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하나 선정을 했어요. 선정한 책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요 책이 책이 한 400페이지 분량으로 분량도 작고 그리고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웹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쭉 여기 있는 뭐 세밀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두껍지 않은 책이라서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 특징들을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감동적일 정도로 괜찮았더랬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점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엘릭스를 이용해서 엘릭스와 그리고 얘의 웹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것이 피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요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요것과 한번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트의 조합,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비교를 하고 대략적으로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일단 지금 판단으로는 JS나 TS와 리액트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얘가 상당히 많은 보완을 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또한 우리가 팀 주피터의 코딩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셈이죠. 정말 좋은 일이죠. 아, 훌륭한 목수는 연장이 좋아야 돼요. 목수는 목수 개인의 솜씨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연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연장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는 펑셔널입니다. 펑셔널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하고는 달라요. 이므로 like Haskell, Haskell과 비슷한 언어입니다. 하스켈과 비슷한데 하스켈보다 훨씬 더 어떤 실용적인 언어예요. 실용적이고 그리고 콘사이스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한 지난 한 며칠간 봤을 때 아주 문법이 콘사이스합니다. 굉장히 문법이 깔끔해요. 깔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분이 많아요. 콘사이스하기 때문에 콘사이스 앤 이지 투 런입니다. 배우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수업을 받는 거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 중급 1년차 HS하고 또 중급 1년차에 하스켈 기초라는 책이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도 같이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20은 중급 3년차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들은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펑셔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고 오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펑셔널 랭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다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걸 코드를 몇 개를 짜봤는데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이 언어가 정말 재밌는 언어가 하루 보고 전문가라면 하루만 보고도 그 다음날 바로 코드를 뚝뚝뚝뚝 짜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편리하고 간단한 언어예요. 물론 이제 코딩 경험이 뭐 10년 이상 된다면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펀트 코드, 정작 코딩이 즐거운 그런 언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코딩이 즐겁다는 거.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코딩할 때와 비교를 해보시면 와 정말 이렇게 코딩이 되는구나 싶은 정말 신기한 경험들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은 제 강의 녹화는 일단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엘릭스를 보통 한 제가 5일 정도 녹화를 할 생각이에요. 5일 녹화하고 그리고 피닉스도 한 5일 정도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10일 정도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경험이 있는 분들은 10일 이후에 바로 실전에 적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정말 쉽게 배워서 쉽게 써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고 만약에 코딩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개발 경험이 없는 진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1 내지 평균 한 2개월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학습 후 코딩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많은 언어들을 다뤘었잖아요.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할 것 없이 파이썬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언어를 다뤘었는데 각각 언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엘릭스의 또 다른 장점은 중고등학교 정규 코딩 과목의 최적의 언어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파이썬도 아주 좋은 언어이고 학습용으로 좋긴 합니다만 엘릭스가 파이썬보다도 훨씬 더 코딩이 즐거워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OOP 언어입니다. OOP와 펑셔널 언어의 차이점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파이썬과 더불어 정규 코딩 과목에 쓸 수 있는 최적의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길어야 10일 이내에 강의를 끝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따라오시면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도대체 펑셔널이라는 언어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컨커런트예요. 컨커런트 언어입니다. 이 컨커런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왜 또 컨커런트가 필요한지도 이야기 되고 또 왜 프래그매틱한 언어인지 등등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은 데이브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호세 발레임이라고 하는 사람, 조세 발레임이라고 하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엘릭스를 만든 사람이고 브라질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탁월한 그 천재급의 프로그래머들이 브라질에서 많이 나와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께도 적당하고 연습 문제도 상당히 많고 연습 문제도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쭉 연습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즐거운 코딩 경험이 될 겁니다. 이전에 또 러스트나 파이썬이나 이 하스켈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 즐거움을 저하고 같이 함께 앞으로 10일간, 그러니까 개발자, 전문 개발자분들은 10일간, 그리고 다른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은 앞으로 한두 달간 저하고 즐거운 수업을 통해서 즐거운, 제가 느꼈던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